살람 알리꿈, 알릴라 팬스. 일단 힐라를 입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힐라에서 적극적으로 저에게 구애를 구했고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팀, 좋은 클럽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고, 그렇게 힐라를 오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알릴라 팬스. 이번에 알릴라에 입단하게 된 장현수입니다. 알릴라리 입단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고, 알릴라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물론 사우디 리그에서도 최대한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알릴랄은 사우디를 뿐만 아니고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큰 팀이고 빅팀이기 때문에 언제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할 수 있는 팀이고, 그리고 사우디에서 굉장히 넘버원으로 강한 팀이기 때문에 우승하고 싶어서 힐라를 오게 되었습니다. 뭐 일단 태희 형이 최근에 여기서 알릴라에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태희 형한테 연락을 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고, 태희 형이 가서 열심히 하라고, 좋은 선수도 많고 사우디에서 굉장한 빅 클럽이니까 가서 열심히 하라고 조언을 구해줬습니다. 힐라의 경기를 힐랄에서 얘기가 있고 나서부터 알힐랄의 그런 경기를 조금 챙겨봤고, 그리고 2017년도에 힐랄이랑 우라바리즈랑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 무대에서 힐랄이 아쉽게 준우승을 했지만, 그 경기를 하이라이트 정도는 봤습니다. See you soon. Thank you. Thank you.